우리가 망대, 이제 계속 망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망대의 특징이 뭐냐? 망대라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망대라는 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즉, 망대는 뭐냐면 24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 어떻습니까? 뭐죠? 24죠, 병원 응급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제가 뭐 그런 이슈 잘뭐 그냥 뭐 그렇게 뭐큰뭐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죠? 환자들이 뭐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뭐뭐 뭐 하여튼 의사가 파업하고 뭐 근데 원래 병원 응급실은 뭐죠? 응급실은 무조건 24예요. 어떤 데 보니까 약국도 24 하는 약국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밤에 갑자기 뭐 해열제가 떨어져서 뭐그24 적혀 있어서 그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24가 아니더라고요. 밤 11시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24 약국이라고 붙여서 나는 새벽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밤 11시까지. 그 11시가 어디입니까? 보통 4시, 5시면 다문 닫잖아요. 경찰서, 뭡니까? 24예요. 화요일은 경찰서가 쉬고, 뭐 목요일은 쉬고, 그런 경찰서 있습니까? 또 소방, 119.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1년 365일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망대. 내 기분 따라서 오늘은 망대 세우고, 내일은 좀 기분 좀 나빠. 상태 별로 안 좋아. 망대 안 세워버리고. 그건 망대가 아닙니다. 망대는 내 영적 상태, 내그 상관없이 24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망대예요. 그럼 어떤 망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 내 상태와 내 수준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망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망대예요. 그 예수님이 이거 가르친 겁니다. 감람산에서. 특별히 언제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평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혼자 남는 게 아니죠. 내가 가야지 보혜사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절대 망대라는 거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직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오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오직이 뭐가 되냐면 나의 누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오직 그러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직 하면 막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 좋은 것, 즐기던 거다 포기하고 막 뭔가 막 수도원에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참 아니 그 오직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오직입니다. 복음은 뭐죠? 오직은 누림이 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림의 시간표.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문제 주셨습니까? 오직 하라고.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오직 하라고. 오직 그것만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성 찾아옵니다. 유일성이 찾아올 때까지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유일성이 응답 찾아옵니다. 그렇죠? 노아가 120년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을까요? 뭐 홍수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냥 막연하게 매일매일 산에 가서 배 만든다.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아니,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개념 속에는 비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 비가 온 적이 없는데요. 기껏해야 땅에 이슬이 맺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개념 속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노아가 개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그것도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근데 노아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믿고 기다린 겁니다. 뭐 하면서요? 이거 오직 방주,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가정의 기도 제목들 보면요. 골육, 그렇죠? 골육에 대한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올해가 골육 전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정 가문 복음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최소 십몇 년.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가족에서 십수년간 계속 기대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제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뭐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하시오. 우리는 되어질 것이다. 안 될 걸 기다리면 막연하고 불안하죠. 될 거기 때문에.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뭐죠? 이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왜? 응답이 왔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훈련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중요한 뭘 하느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 여러분들이 캠프 그러면 주로 이제 뭐죠? 나가는 캠프 생각하죠. 나가는 거. 어디 가서 막 아파트 문 두드리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전도지 주고 막.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캠프예요. 근데 오늘 이 캠프는요, 뭐냐? 절대망대를 세우는 나의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777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캠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 여러분들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3, 40년, 4, 50년, 5, 60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캠프 뭡니까? 나의 영적 장막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캠프를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냐면요. 먼저 영원한 망대. 이 영원한 망대라는 것은 이번에 훈련했던 주제죠. 777을 얘기합니다. 이 777이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777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10주 훈련 받았다고 해서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10주는 아니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9주차니까. 마지막 10주차는 이제 뭐 과제로 이렇게 해서 이 10주 훈련 받았다고 해서 777 훈련이 되어 그 망대가 세워진다라면요. 다 훈련 받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777이 평생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밑바탕을 빨리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편집이 필요한 편집. 편집하라. 편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기준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기준. 여러분 어떤 드라마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요. PD나 감독이 드라마를 쭉 찍잖아요. 한 달, 두 달, 뭐 6개월. 그걸 다 TV에 보여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편집을 해요.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영화가 나와 개봉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 개봉되고 나서 좀 있다 보면 뭐 감독판 뭐 그 영화에서 또 따로 보여. 그건 뭐죠? 이제 편집이 안 된 거, 무편집된 거 보여주기도 하고. 그 편집이란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 뭐가 기준이냐? 내 인생의 기준, 내 미래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나는 오직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 3운동, 3인 1조. 거기에 뭔가 내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내가 이해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에이 목사님이 뭐 에이 교회가 그거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설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100%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로 편집됩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보입니까? 예수만 딱 보이게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편집된 사람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편집이 안 되면요, 덕지덕지 막 뭐 엄청 붙어 있어요. 복음 플러스 내 거, 세상 거, 또 내가 살아온 경험 플러스 뭐 이거 심플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무튼 목사다 보니까 포럼을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단순 명료, 간략합니다. 근데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가 많아 붙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거. 자기 걸로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다잖아요. 그러려면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지도록. 왜? 우리 체질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 체질은 자꾸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생각, 내 거 이게 막 뒤죽박죽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딱 칼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가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어린 마음에 내 생각에는 아니 왜 저렇게 많이 잘라내지? 여기서 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많이 맺히잖아요. 이걸 그래서 한 500개가 있으면 열매가 500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500개 팔 수 있으니까 돈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3, 40년 평생 하신 저희 아버지는요. 이 500개가 있으면요. 한 여기서 한 70%를 쳐버립니다. 왜요? 그러면 자꾸만 내 속에 뭐가 쌓이죠? 뭐 이건 복음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 다 가지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응답받는 거. 이게 편집이에요, 편집.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영원한 망대를 세우려면 설계. 설계는 뭐죠? 방향이냐, 방향.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짓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막 생각하는 대로 건물을 지어버려요? 아니죠. 건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설계도 청사진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똑같아요. 설계는 뭐냐? 방향을 얘기하는 방향. 이 건물을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물을 지을까?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기도 속에서 나와야죠. 기도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인도받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라고 써져 있다고 교만이 아니죠.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인 거죠. 왜냐?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하겠다. 나 하나님 도움 없고 없어도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제일 교만한 사람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웬만한 것은요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뭘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유 목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인도 못 받고 열심히 설치는 사람보다 그죠? 게으른 사람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왜? 게으른 사람은 최소한 불필요한 걸 안 하니까. 기도.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모든 남은 인생과 미래, 특별히 가정과 후대, 그리고 산업과 지역을 놓고 기도, 기도로 내가 모든 걸 설계하겠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이 777. 이거 붙잡고 무조건 여러분이 24소구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는 거죠. 디자인.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처음에 디자인하셨냐? 그게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게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이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조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딱 설계도를 줬어요. 도면대로. 그러면 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설계도 도면대로 시행해야 되죠.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가 기분 따라서 그날 그날 기분 따라서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은 에이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3층은 에이 귀찮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물질, 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루 성공, 욕망, 이게 개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이 모습대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되어지면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게 이게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왜?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실제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의 축복, 이걸 어떻게 내가 디자인할 것이냐. 이 말은 실제 여러분이 나가서 뭐 캠프하고 실제 막 불신자 접촉하고 막 전도지 돌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생각만 해도 돼요. 디자인은 뭡니까?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나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모든 거 다 주십니다. 그렇죠?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 곳곳에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디자인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여러분이 실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매일 내가 해야 되는 캠프예요. 망대 세우는 캠프. 물론 캠프 그러면 나가는 캠프도 필요합니다. 근데 현장 나가기 전에,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왜 힘듭니까? 전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합시다. 뭐 총동원주일이든 뭐 초청이든 한번 합시다. 그러면요. 또 우리 예원기는 워낙 순종적이라서요. 합니다. 의자에서 막 해요. 억지로 하든 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하든 합니다. 근데 그걸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치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렇죠? 이거 없이 한 거예요. 망대 없이. 망대 없이 이제 현장 나가니까 아유 캠프 한번 하니까 다시는 이제 캠프 안 한다고 막. 거의 죽을 뻔했다고 이제 막. 아 내가 다시는 이제 캠프에 절대 발을. 그럼 무슨 말이죠? 망대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망대 없이 그냥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리입니다. 원리.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 이제 여기 오는데 저희 집에서 여기 올 때 반드시 발산역 지나가거든요.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야, 대단해 여호와의 증인. 그 발산역 사거리에요. 또 그 파수대라 해가지고 그 참 시스템적이에요. 그것도 그냥 자료를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된 직사각형 된 거 이걸 딱 세 개를 놔요. 여기다가 딱 칸칸이 있어서 여기다 자료를 다 꽂아 놓은 거 다 보이도록. 끝나고 나니까 이 카트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우리 막 와서 막 뿌리고 막 하는데 이게 체계적이잖아 체계적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남자 두 명 여자 세 명 딱 서 있더라고. 주말이니까 많이 왔고 매일 봅니다 매일. 제가 매일 교회 오잖아요. 보통은 두 명 여자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여자분이 아니야. 딱 봐도 딱 민크 코트 같은 거 딱 있고요. 뭔가 좀 기부인 같이 막 허름하게 막 눈 시퍼게 하는 이런 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름 여호와의 증인 제가 볼 때 사명자겠죠. 사명자 중직자겠죠. 딱 갖춰 있고요. 딱 서서 딱딱 세 개 세워놓고 딱 그 주 기다려요. 그것도 나름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망대인 거예요. 망대. 그 망대를 가지고 하니까 지속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쨌든 지속해요. 우리는 이런 망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나가자. 막. 나가자. 합시다. 막. 그 힘든 거 힘든 거.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기 전에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망대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망대의 특징 말씀했죠? 망대의 특징이 뭡니까?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비행 저 인천공항에 갔는데 관제탑이 뭐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관제탑이 운영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뜨고 이착륙할 수 있어요? 관제탑이 지금 쉬고 있는데 그 공항의 관제탑은요 무조건 24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거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 좀 충만하면 말씀 붙잡고 뭐 좀 그러면 말씀 안 붙잡아 버리고 그건 망대 아니에요. 말씀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원단 말씀. 원단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1년 동안에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1년 전체의 망대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응답의 영혼. 뭐죠? 올해 2024년 전체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단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매주 내 삶 속에 성취가 되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원교회 강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 나 무조건 본부만. 본부는 뭐죠? 전체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유광수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알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압니까? 몰라. 우리는 유 목사님을 알지만 유 목사님 여러분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정원주 담임 목사님은 물론 우리 예원기 뭐 6, 7천 명을 다 일일이 다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시지만 내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강단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외식할 수 있죠. 그렇죠? 외식 좋잖아요. 근데 1년 365일 외식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집 식당을 가도요. 그 맛집의 식당의 주방장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집밥은 뭐 콩나물에 김치에 김 하나 있어도 그 밥은 누가 만들죠?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가는 거예요. 강단. 이 강단은 뭡니까? 한 주, 일주일의 망대입니다. 망대. 그럼 이번 주의 망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것의 망대. 망대는 뭡니까?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망대잖아요. 근데 여기 안 쳐다보고
자꾸 다른 곳을 쳐다봐요. 뭐 좀 될까 싶어서.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동안 모든 텐트를,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그랗게 진을 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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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개. 왜요?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 딱 성막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든지 어느 지파든지 텐트를 딱 열면 뭐가 보이죠? 성막이 딱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한눈 팔았던 사람들은 다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바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막과 언약궤를 끝까지 보고 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사탄은 다른 거 아니라 망대 붙잡지 못하도록, 망대 놓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강단은 뭡니까? 거기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수첩은 뭡니까? 네? 기도 수첩은 매일 하루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망대인 거예요. 망대. 물론 강단 말씀도 붙잡지만은 오늘 나의 망대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망대가 되려면요. 말씀은 다 듣죠. 말씀 안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강단 말씀 다 들어요. 기도수첩 말씀도 듣습니다. 핵심도 들어요. 집회 메시지 다 듣습니다. 듣는 거 말고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절대 말씀은 듣지만 망대는 되지 않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란 말은 들은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걸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뭐가 되죠?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귀로 듣고 끝나버린 거는요 절대 망대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이 문제 한번 빵 터져버리면요 말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인생 속에 망대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겠죠. 두 번째, 어떤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사무엘이 뭐가 죄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이고, 율법 아니냐고. 맞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죄고, 기도,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인데 내가 내 아이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돈 벌고 월급 받고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게 해달라고. 사탄이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훈련 많이 받는 사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뭐 70인의 뭐 전도 합숙에 그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 말고 24해버리면요 사단이 기겁합니다. 기겁해. 그냥 기도해도 무서운데 24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삼집중 이 말이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캠프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빛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 엄청난 빛이 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서 저도 다락방 메시지 꽤 오래됐잖아요.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와, 시공간 초월. 나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제한받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죠? 그렇죠? 공간적으로 제한받죠? 모든 거 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거는요,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빛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의 빛입니다. 이 엄청난 빛이 어디예요?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달라가 아니라 이미 그 빛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서 뭐라고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없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라서가 아니라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렇죠? 어딜 현장 가도 괜찮아요. 무속 현장?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 현장 그러니까 뭐 무속 전도 캠프팀들만이 가서 막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요. 귀신이 벌벌 떠는 엄청난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불신 가문에 가서 막 제사 때문에 막 벌벌 떨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내 안에 이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현장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길 다녀도 나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엄청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뭐 좀 몸이 안 좋은 거 먹어도 괜찮아. 그렇죠?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요즘 가끔씩 좀 안 좋은 거 먹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안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먹지만 이 음식이 나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한다고요? 해를 주려지 않는 무슨 독을 마실지 이 야식이 잘 독보다 독은 아니잖아요.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이 정도 우리 안에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망대 이 망대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 직장인들 출근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빛을. 근데 보통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일부터 해버려요. 일부터. 아닙니다.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망대를 먼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망대가 없으면요. 사실은 일하면 안 돼요. 출근하면 안 돼요. 학교 가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말이지만은 이 세 가지 망대가 없으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니 언제 무너질지 몰라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인생 위험한 인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에요. 도박 인생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망대를 동시에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 삼오늘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말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걸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어쨌든 3원을 올려야 돼가지고요, 막 유튜브 메시지 듣는데 막 2배속 해가지고 내가 아, 권사님 과연 유목사님 메시지를 2배속으로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쁜 건 이해되니까. 저도 한번 2배속을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3원으로는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 힘.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게 누림이 돼야 되고 내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3원으로의 기준이에요.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 세우는 캠프를 뭐하라고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 만나 왜 매일 거두라고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일주일치 걷어오면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 못된 창세기 3장의 습성을 아시고
매일 나가서 거두도록. 아무리 이틀치 가져와도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벌레 먹어요. 매일, 그럼 매일 가서 뭐,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뭐 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매일매일 나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 거두면서. 아무리 무딘 사람도 그 만나를 거두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나를 거두겠어요? 이 만나가 어디서 받고 누가 준지를 생각 안 하겠어요? 그걸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여리고성 왜 매일 돌라고 했겠습니까? 하루에 6번에서 7번 돌았죠? 그럼 42번이면 우리 같으면 한 번에 42번 돌아버리고 6일 동안 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돌라고 했어요. 매일. 매일 돌면서 뭐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형제 싸움 싸웠단 말이에요. 그 삼원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이 매일 망대 세우는 캠프를 하시면 되는 결론입니다. 캠프. 오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나의 캠프라고 했잖아요. 캠프가 뭡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이죠?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요. 혼돈, 공허,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랍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시작으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계속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예요. 왜?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이사야 60장 1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아예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기이한 빛이다. 기이한 놀라운 빛이 내 안에. 이 엄청난 빛이 어디예요? 나에게. 나에게 먼저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나를 캠프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역에서 지역에서 현장에 나와서 캠프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캠프해야 되고 지역 식구들한테도 캠프해야 되고 그건 평생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캠프를 하려면요. 먼저 나를 캠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상태, 내 이건 다 내팽겨치고 직분 때문에,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막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뭐 아무런 것도 안, 그런 사람이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직자고 나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를 캠프 안 했다는 거예요. 남은 실컷 캠프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캠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너를 캠프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캠프하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살아야지. 내 인생이 복음 인생, 제자 인생이 돼야지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망대 이번에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전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일곱 망대를 어디에? 내 속에. 내 속에 일곱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능력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여정. 이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왜?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는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용 없이 그냥 내 힘으로 간다.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을 그냥 자기 열심으로 걸어간다. 그 40년 못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면 이 여정은요.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이정표 있습니다. 이 일곱 이정표가 내 가는 길에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나의 캠프, 가장 중요한 캠프입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캠프입니다. 이 캠프에 응답받는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